자, 저희 다음 상담입니다. 전화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나무가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7,950원이고요. 네. 예, 그리고 비중은 12% 정도 됩니다. 12% 가지고 계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뭐, 향후 전망, 해서 좀 궁금해서요. 좋습니다. 나무가의 전망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주말에 워낙에 좀 급등을 보여줬던 종목이기도 해서요. 그 이유와 함께 앞으로도 이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이 탄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일단 나무가 최근에 좋은 상승이 상당히 잘 나와주고 있죠. 나무가의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카메라 모듈 쪽일 텐데, 작년에 스마트폰 업황이 워낙에 부진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가는 굉장히 견조한 실적을 나타내 줬습니다. 그러면서 올해에도 충분히 스마트폰 업황이 작년에 안 좋았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반등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나무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외형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나무가가 또 메타버스 쪽으로도 모멘텀이 형성이 됐죠. 나무가가 이 영위하고 있는 카메라 모듈, 그 중에서도 3D 센싱 카메라가 메타버스의 XR 기기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나무가가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새롭게 이제 이 모멘텀이 형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이 메타버스, 나무가 보니까 메타버스도 뭐가 있다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아까 MP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자이언트 스텝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나무가도 그렇고 최근에 이 메타버스 관련된 이야기들 나온 종목들이 수급이 다안 죽었네요. 살아 있습니다. 수급이 다 살아 있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마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할수 있는 구간이 무조건적으로 한번 나올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아마 한번 나올 거고 관심 종목으로 지켜보고 있으시다가 2월 달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한 차례 접근을 하시면 충분히 또 좋은 수익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 나무가가 충분히 1, 2등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힘은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수급이 워낙에 긍정적이었고 지금 보게 되면은 이 현재 연속적으로 세 번의 상승이 나왔는데 이 구간에 수급이 그대로 다 살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마 다시 한번 탄력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잡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약한 19,000원 후반대가 주요한 매물대가 될 거예요. 보게 되면은 이 나무가를 길게 늘렸을 때이 구간에 매물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약한 19,000원부터 21,000원 정도까지 계속적으로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 구간을 뚫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구간을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나무가가 지금 현재 완전히 거의 신고가에 도달을 해 있는 상태거든요. 일전에 21,000원 구간이 신고가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신고가를 향해 가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주셔야 되느냐? 일단 아쉬운 점은 조금 단가가 높으시기는 하거든요. 조금 단가가 높으시기 때문에 일단은 확실하게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하고 간다라는 부분으로 잡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이 19,000원 후반대가 굉장히 중요한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어줘야지 신고가 21,000원 구간을 향해 갈 수가 있다라는 점을 염두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나무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저는 만약에 눌린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를 해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전 고점 근처 구간에서 돌파해주면은 뭐 추가적으로 수익 극대화. 만약에 돌파해주지 못하면 차익 실현 관점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추가 매수를 해도 무방하냐라고 했을 때 일단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워낙에 수급이 많이 들어왔고 계속적으로 이 수급 자체가 저는 아마 반드시 한 차례 급등을 해야 정리할 수 있는 수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눌린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힘 모았다가 급등하는 흐름이 나와줄 거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19,000원 후반을 갈 거기 때문에 눌린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 낮추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고점에서 수익 매도 전략으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바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19,000원 중후반대 정도에서 뚫어주면은 수익 극대화, 그렇지 못하면 차익 실현인데 지금 시간에 보니까 18,150원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럼 아마 내일 흐름이 또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지금 상당히 수급이 좋기 때문에 아마 바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내일 정도 돼가지고 바로 수급이 치고 간다라고 하면 바로 상승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 노리시는 점이 굉장히 좋다라는 점 안내를 드리면서, 아직 이제 이 메타버스 종목들 안 갖고 계신다 혹은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나무가 괜찮을 것 같네요. MP, 넥스트, 자이언트 스텝, 이 종목들 봤을 때 MP는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 있고, 나무가가 지금 현재 수급이 상당히 긍정적이어서 저는 내일 정도에 만약에 급등 나온다 혹은 단기적으로 급등 나온다 하면 나무가가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무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뭐 시청자님께서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눌리든 혹은 바로 이제 상승이 나와주든 뭐 차익 실현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라는 점까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무가입니다. 시장의 관심과 지금 집중도가 좀 높은 섹터와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지금 수급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살아있는 구간이다라고 분석을 함께 드렸어요. 추가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진단과 함께 일단 1차적으로 19,000원 후반대에서 수익으로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